국회의원 냉맹숙소 지자재 폐지 알겠죠? 네. 지금 미국은 지자재가 각 주의 지자재가 적자를 내가지고 다 파산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미국은 지자재 적자를 내서 다 파산돼가고 있어.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냉맹숙소 오늘 제목 지자재 폐지와 폐지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교육감. 폐지. 교육감은 필요 없습니다. 문교부 장관 한 사람이 돼. 맞아, 맞아요. 여러분한테 돈을, 국민 배당금을 돌려주려면 그런 쓰잘데없는 자리는 없어야 돼, 안 없어야 돼? 그 사람이 가져가는 1년의 돈보다도 그 사람들 뽑는 선거비용이 조단이야, 조단이. 여러분 정신이 있어, 없어요? 그 조단위를 여러분한테 줘야 돼. 출산하겠다고 예산을 30조씩 편성하는데 그게 출산 계획 세우는데 다 들어가. 매년 그 계획을 세워. 근데 여러분한테 돈이 들어가나? 아니요. 여러분 손에까지 안 가. 공무원들 손에서 다 없어져. 그럼 출산이 늘어나나? 아니요. 이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런 것이 국가정책이야. 30조가 출산 계획 세우는데 다 들어가. 그리고 출산은 매년 계획을 세워 또. 맞아, 맞아요. 매년 30조씩이 들어가는데 여러분한테 호주미 애 낳는 사람한테 돈 오나? 문제 있다. 알겠어요? 이런 정책을 없애야 돼. 알겠어요? 교육감 폐지와 국민 배당금. 알겠습니까? 국민 배당금과의 함수관계. 무슨 말인지 알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축소하고 이걸 폐지하고 이걸 폐지할 때 국민 배당금이 늘어나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모든 정책이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야 돼. 맞아, 맞아요. 지금 이 정치인들은 이 사실주의 무슨 과학 체험, 경험 여기에 빠져있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본 적 있나?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맨날 옛날 거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하기 전에 남북 통일은 절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사라져.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자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지자재 선거 절대 지자재 선거는 폐지해야 돼요. 지자재 선거 비용 그 몇천 명을 뽑는 비용이 선거 때마다 조 단위가 들어가. 국회의원은 1년에 7억을 가져가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에 7억 가져가는데 200명을 줄이면 돈이 얼마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예산을 갖다가 뭐 애들 장난처럼 뜯어가 버려. 아, 경남도지사가 예산이 얼마 모자란다. 서울에 가서 로비해가지고 경남도가 몇 얼마를 가져가 버리고 각 국회의원들이 가져가 버리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 뜯어가요. 로비 많이 하는 데서 더 많이 가져가 버려. 국가 예산 400조 500조가 순식간에 동나버려. 맞아, 맞아요. 나는 지자체에서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지방세 폐지, 정부 국세로 통일, 모든 세금은 정부에서 지방에 다리 공사하는 거 하는 것까지도 정부의 심사위원회가 있어. 맞아, 맞아요. 국민 배당금 심사위원회가 있다 이 말이야. 국민 배당금 심사위원회가 그 예산을 시골에 다리 하나 놓는 것까지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민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걸 조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공사할 수 있어. 어때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국민한테 배당금을 더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예산이 막 나가는 걸 국민 배당금 집행위원들이 그걸 심사를 해.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아, 거기다 예산 주면은 거기서 공사하니까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쩔쩔매잖아. 맞아, 맞아.
우리가 뭐 다리가 없어서 못 다녀. 공원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살아. 맞아,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 노후를 100% 보장해줘야 돼, 국가가. 알겠습니까? 네. 실업자 자식들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어. 직장이 불안한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양론에 누워있으면 그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냐. 맞아, 맞아요. 그거를 국가가 해줘야만 장가도 가고 부모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어. 맞죠? 예. 그래서 국민 배당금 150만원, 월 150만원 주는 이것이 여기에 피해가 있을 때는 예산 집행은 축소해야 돼. 축소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공사하겠다고 올라오는 거, 다 경남도에서 올라오는 거, 다 정부 중앙에 국민 배당금 심사위원들이 다 검토해. 맞아, 맞아요. 이달이 공사는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가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지자체 의원들이, 지방의 도의 지자체 의원들이 건설회사 사장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그냥 내 입에서 나올 말은 그냥 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다음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겠죠?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못 살기 어려운 게 아니야. 부모 잘 못 모시는 게 아니야. 예산을 엉뚱한 데 닦아 쓰고 있으니까 요만 양이 된 거야.